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그렇죠. 싫은 년을 뛰는 비방도 있고. 근데 헤어졌던 인연을 다시 붙여도 그것 때문에 다시 헤어지더라고요. 비방을 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그건 청기 누설인데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 비방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. 깨진 것을 다시 이어봐야 깨진 그릇이더라고요. 그럼 붙어있는 그릇을 깨지게 만드는 비방. 그런 걸 왜 물어봐? 붙여놓는 걸 끝까지 물어봐야지. 그 사람과 살아서 인연이 돼서 누가 손해를 본다, 죽는다,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산다. 그러면 그거는 찢어놔야죠. 어르신들이 많이 보겠어요, 이런 거는. 사주, 자식들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사주를 봤는데 안 좋다. 그럼 그런 분도 있나요? 찢어놓게 해주세요. 그런 분 있죠. 있어요. 어, 그저께도 그러고 가더라고요. 근데 그 양반은 찢어놓을 수도 없는 거야. 자기가 그 며느리를 데려와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찢어놔도 안 되는 거지. 업인 거지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방은 해달라고 절대 안 하더라고. 비방도 가르쳐달라고 안 해. 나가버렸으면 좋겠다. 그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. 네, 정말 결혼까지 했는데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. 그러면 끝까지 참고 조율을 해서 잘 넘어가게 그런 말을 해도 찢어놓는 비방은 안 하는 게 좋겠죠. 근데 이제 만나기, 연인을 맺기 전에 누가 죽는다,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내지는 너무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헤어지게 만드는 비방이 있어요. 그것도 많아요. 근데 제일 쉬운 비방.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다가 두 군데로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. 한 줄기에서 내려다 이렇게 갈라지는 데에다가 거울을 보고 그 사람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고 헤어져라.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만나지 말고 헤어져라.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거울을 거기다 버리고 던지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는 한 5일 정도 되면은 끝납니다. 근데 거울을 던졌을 때 거울이 깨져야 되나요? 던지기만 하면 돼요? 그거 무속인데 던졌는지 깨졌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합니까? 깨진 거나 안 깨지거나 상관없이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게 행위예요. 근데 그 행위가 딱 맞습니다. 그 용궁에서 들어줍니다. 갈라지는 데 가서 분명히 해야 돼요. 합해지는 데도 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다시 만납니다. 그러니까 그 고비라든가 그런 고통을 당하라는 거니까 만나게 됩니다. 근데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. 속궁합이 안 맞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나요? 저는 속궁합을 뭘 속궁합이라고 하느냐 둘이서 의논도 잘 되고 통화가 잘 되는 거를 속궁합이라고 합니다. 정신세계가 같아야지 속궁합인 거예요.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쎄쎄쎄를 하고 정말 잘 살 수 있어요. 의논도 잘 되고 그걸 속궁합이라고 하죠. 근데 그걸 잘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걸 또 잘 맞게 할 수 있는 비방도 있나요? 그렇죠. 살짝. 또 가르쳐달라. 살짝만. 따로따로 나서 이렇게 합해지는 나무가 있어요. 그 나무 있는 데를 지나오면서 이름을 부르고 잘 맞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됩니다.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줬죠? 더한 거 물어보려면 찾아와야 되겠죠? 그렇죠. 너무 많은 거 가르쳐달라 그러면 안 돼요.
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둘이는 잘 마음이 맞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참 돈이 안 따라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힘들잖아요.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물이 솟아나는 용궁 있잖아요. 샘 솟는 데 가서 그렇죠. 거기 가서 비세요. 금전이 솟아나게 도와달라고. 그러면 정말 개운이 돼서 잘 삽니다. 그거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요. 산 것도 틀리고 먹는 음식도 틀렸고 부모한테 받은 환경과 교육도 틀렸는데 뭐가 그렇게 잘 맞고 뭐가 그렇게 죽이 맞겠습니까? 그러니까 만났으면 그것 또한 연인이 잘 맞춰서 살고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.